존마. 안녕하세요. 그 단풍 미락을 소개하러 오신 거죠? 연석이라고 합니다. 손지연입니다. 저 여기 앉으면 되나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네. 한 20까지 약초가 그렇죠, 20까지 들어가요. 20까지 약초가 들어가고. 네. 산나물을 많이 예, 손님들이 산에 오셨으니까 산나물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뽕잎이요? 예. 예. 아. 여기 모위. 예, 모위. 예, 예. 그런 거지 죽어서 가서 감자 같이. 아 그때 예 맞아요. 예. 라고 아 야게요. 뭐 하면 전라도의 대표 음식이에요. 예, 대표 음식이죠. 큰가? 아, 좋아, 좋아. 존맛. 완맛. 어? 완전 맛있네. 완맛? 어. 아.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씹으면 육즙도 좀 풍부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길이가 조금씩 씹히는 그 식감이 아주 좋아요. 톡톡 터지는 시다. 네. 천천히 잠깐만요 다시. 아 뜨거워. 네. 뜨거워. 2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맛? 아 살이 안 찔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왜 근데 보리굴비죠? 나한테 보면 어떡해. 네. 사장님 찬스를 쓸까요? 보리굴비는 이 소금에 절여서 네. 통보리 항아리에 이제 넣어가지고 숙성시킨 거예요. 생선이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들고 되게 부드럽고 좀 생선의 그